안녕하세요, 서한결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 먼저 알아보는 3월 5주차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플로케스트라 악기의 제작법이 그의 제자 아르티니에 의해 알려졌다고 합니다. 플로케스트라 악기는 초보자용 악기보다 외관이 화려하고 이펙터와 각 악기별 주법을 사용해 더욱 풍성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악기입니다. 이펙터와 주법을 이용하면 소리에 공간감을 넣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변조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번엔 기존의 악기뿐만 아니라 드럼 세트와 팬드럼도 추가되었다는데요. 일일 의뢰를 통해 약 10일 동안 제작해야 하는 다른 악기와는 달리 이 두 악기는 하루 만에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다른 샤이 모음가들과 협동을 통해 합주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말라고요. 아, 그리고 각 악기의 제작 관련된 일일 의뢰는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처음 가지고 싶은 악기가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참고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어? 근데 숲의 미소를 품은 이슬? 밤에 소망을 품은 이슬? 이건 뭔가요? 하는 모음이분들 분명히 있겠죠? 각 악기 제작에 필요한 이슬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멋진 플로케스트라 악기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보세요. 거점전, 점령전이 약 4주 동안 프리시즌으로 진행되었던 거 모두들 아시죠? 이 기간 동안 모음이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차주부터 차근차근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몇 가지 개선사항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점의 수가 107개에서 76개로 줄어듭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거점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간중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 거점과 시작 거점의 구분이 사라졌고 거점전 진행 중에 중심 거점의 성체가 파괴될 경우 길드에 소속된 모든 성체가 파괴됩니다. 이 외에도 월드맵의 거점전 정보에서 건설된 성체 개수 표시가 제거되고 거점전 진행 중 사망 시 현재 진행 중인 거점에서 가장 가까운 성체로 부활하도록 개선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거점전 및 점령전은 모음가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꾸준히 변화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하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오! 별무덤 지역 모음가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죽음의 향을 흘리는 추궁의 그릇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궁의 그릇을 타격하면 그릇의 힘을 탐하는 크자카 사도들이 몰려오는데요. 추궁의 그릇을 파괴하면 다시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존의 별무덤 몬스터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하니 주의하겠죠? 이 추궁의 그릇은 별무덤 지역 외곽에 총 3개가 있대요. 꼭 찾아가셔서 새로운 방식의 사냥을 즐겨보세요!